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슬픈 날이에요. 우리 2NE1 두 번째 미니 앨범 마지막 방송 날입니다. 뭔가 이번엔 왜 또 이렇게 아쉬울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돈크라이, 롤리, 내가 제일 잘 나가, 헤이츄, 어글리까지 꽤 됐네요. 조금 쌀쌀할 때부터 이제 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려고 하는데 몇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참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또 느낀 것 같아요. 탐탐아, 아쉽니 너도? 예, 탐탐이 잡니다. 돌아온 다라캠 빠밤. 지금은 이제 본집에 갔다가 다시 숙소로 가는 길인데요. 아,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콘서트 2주 전인데, 2주도 아니고 10일 전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콘서트 연습을 빡세게 해야 되는데 참 요즘 느끼는 게 많아요. 데뷔 때랑은 또 많이 뭐랄까 달라진 것 같은 게좀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콘서트가 다가오면서 정말 여러분들께 아, 이 콘서트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 중이라 더 몸은 피곤한 것 같아요. 사실 생각도 복잡하고. 저희 첫,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리허설하는 그런 날이에요. 2주? 2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잘 마무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콘서트 연습으로 잡힌 스케줄로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 솔로곡 키스 연습 첫날인데요. 굉장히 조금의 약간의 부담과 설레임과 떨림과 긴장감이 있는데 기대가 되는군요. 마지막에 키스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채린이 랩 파트까지 이렇게 완곡한 거 처음이에요. 중간에 또 채린이 빵 나와서 Come on and let my body rock you 할 때 갑자기 저 CL바로 돌변할까봐 걱정이에요. 하다가 착 나오면은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와 이거 할까봐. 아,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근데 사실 다 있는 안무가 있는 안무들인데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막 뭘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했던 것들이라 뭐가 이렇게 할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라니까. 애매하고 지금 뭐 원곡 갈지 뭐 리믹스를 갈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음원이 나와야 아니요, 되는데. 음원이 나와야 되는데 픽스가 안 되니까 음원이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게 걱정이죠. 뭐 잘 되겠죠. 굉장히 설레요. 설레요. 왜냐면 난 이제까지 빅뱅 게스트만 쓰고 이제 YG 콘서트 때 하다가 이제 이게 내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 막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아, 떨려요. 한테 악역하고 있어. 왜? 속옷을 만진 사이 누구 거야? 역시 외국에서 살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쿨해. 우리 범위가 쿨해. 쿨범. 뭐 그냥 속옷은 속옷이. 이거 누구 속옷이야? 첫 나온다고 해. 인기 많은 한 댄서분의 속옷이라고 합니다. 팬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씩 그냥 이거 보면서 파이어랑 막 이렇게 틀어라. 캔노바디랑 딱 처음부터 한번 틀어봐. 박수 나타나.
춤 가르쳐요. 불똥고 내 곁에 stay 정말 존재시라. 그러다 보면 엄한 부디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이거 보여야 되죠? 아, 지금은 콘서트 회의 중입니다. 콘서트 회의 중이에요.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 시간은 10시 5시 반 10시가 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어떠세요? 콘서트? 오, 굉장히 부담이네요. 사실 할 게 너무 많고 니네들 스스로가 조금 까칠해져서 주변에서 같이 돕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까칠해지는 게 아니 더 까칠해지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줘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더 노력하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니네들이 훨씬 더 빛나는 거니까. 네. 멕시키 앉아. 멕시가 어떤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어? 계속 맥주만 먹을 수는 없잖아. 연기로 가다가 네. 연기로 가. 네. 좋아하는 듯. 가다가. 그치, 내가 총을 죽여버렸어. 그때 뭐 반지도 끼워주고 막 그 퍼포먼스 그대로 해. 그래서 갑자기 음악이 딱 멈춰. 네. 그 콘서트 그 클라이막스 장면 있지. 맞지 이거 맥주에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가 하려는 거는 네가 하고 네가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하자고 이렇게. 근데 진짜 해야 돼. 하려면 진짜 해야 돼. 키스 씨는 기대도 됩니까? 이번 콘서트에서 우리도 그러면. 누구라면 연기 오빠다. 네가 골라 대신. 아이가 뭐야 득이야? 보네? 누구?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래도 남자친구 보려고 그래서 퍼포먼스 걸 할 수 있어. 오늘까지 그럼 대답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아 리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리더 하나 해도 돼 안 돼? 미성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이 미성년자는 한참 아니지. 하나의 소심한 성격으로 키스 퍼포먼스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피델람 소리 하기만 해, 하여튼. 콘서트가 딱 일주일 남았어요. 예전에 데뷔하기 일주일 남은 그 시점과 좀 비슷한 감정인데 굉장히 뭔지 모를 긴장감과 설레임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정말 짜릿할 것 같고 모두 같이 즐겨주실 것 같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과 설레임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제야 약간 실감이 났다고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초대한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구나. 콘서트가 이틀 앞인데 리허설이. 그건 아니. 리허설이. 아, 네. 이틀 앞이야? 아니 이틀밖에 없어요 연습 시간. 그냥 월요일부터 현장 리허설이라. 제 생각에는 응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래 그래. 그게 맞아. 협회장 처음부터 파이어부터. 아, DJ 7일인데 보통 리허설을 본 콘서트 이틀 전에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제가 일주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냥 계속 리허설, 그러니까 런트루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음원이 우선 나와서 정리만 빨리 됐으면 저희가 다 한 번도 무대를 안 해본 적이 없는 곡들이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은 거는 저희가 한 번도 봄이 언니 빼고 솔로 무대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 무대도 잠깐잠깐이 아니라 이제 한 곡, 완곡을 다 들려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방송이랑
그냥 여러분들이랑 직접 뵐 때랑 얼마나 다른지. 방송에서 좀 묶여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용배! 나온 거랑 맞춰라. 아, 나온 거랑. 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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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쉬워. 후배라고 좀 똑똑하고 무슨 거야? 항상 있는데 오늘 트윈이 언니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네요. 잘 해내길 바랍니다. 워낙 잘하니까. 제가 게스트라는 걸 민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한 3일 전에. 첫 콘서트인데 제가 게스트에 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 양이 나만 바로 불러준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제가 팀 안에서 뭔가 에로민지도 있지만 중성적인 그런 저의 역할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과 되게 잘 어울리는 음악이 뭘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만 바로 바를 사장님의 추천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배 오빠의 그 최고의 힌트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 노래라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가 딱 마지막 솔로를 때까지 하고 정리한다면 내가 나온 것도 사실은 안 이상해. 왜냐면 네가 나온 거라고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와도 안 이상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맞춰? 아 오빠, 오빠 해도 안 멋있어. 그래. 나이즈. 콘서트 연습과 음원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침 7시 10분이고요.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잠에 드는 테니먼. 아유, 해가 떴지만 지금 이제 자야 돼요. 한 3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연습을 하고 하다가 콘서트를 보러 가는데요. 우리 막둥이 천둥이가 첫 콘서트랍니다. 어떻게 타이밍이 딱 비슷하네요. 우리 콘서트 하기 일주일 전이죠. 네, 콘서트를 하는데 또 동생 첫 콘서트라서 가보고 싶어서 연습을 일찍 끝마치고 가기로 했는데 멤버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시간 정리가 잘 돼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설레이네요. 지금쯤 전둥이 많이 긴장했을까요? 아, 내가 긴장되네. 아, 잘해야 되는데 개똥아 잘 컸구나. 어쨌든 저는 빨리 자고 연습을 하고 콘서트 보러 가야 합니다. 아, 설레이는구만. 아무튼 여러분, 아침이지만 꿀밤 뿅. 바꿀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안무 거의 없고 팬분들과 같이 즐기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미녀 좋아. 빨리 가. 나가는. 수고했어. 5시 시작이에요. 근데 연습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회 안에 또 오타가 나가지고 좀 속상하네요. 개똥아, 훈훈하게 잘 컸구나. 콘서트 대박! 부럼 천둥이 큰 누나.
와 다둥이 이렇게 썼는데 천둥의 큰 누나와 다동이. 다동이는 누구? 지금 거의 도착했네요. 이거 얼마예요? 4개랑 5,000원이요. 5,000원? 네. 4개 주세요. 4개요? 네. 동생이지.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 콘서트 다 보고 나왔습니다. 짠! 이것도 샀어요. 빠빠밤. 마지막 곡 멘트 하는데 제가 울 뻔했네요. 우리도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이렇게 멘트를 할 때 울컥할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랜만에 콘서트장에 온 건데 이 조명, 이 함성 소리와 그 콘서트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콘서트장의 그 느낌을 오랜만에 느껴보니까 너무 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우리 콘서트가 더 기대되고 그러네요. 이거 득템했어요. 나는 또 후다닥 사업으로 튀어가서 영상 촬영해야 됩니다. 고고! 여기 저희 회사 옥상이에요. 좋은데 저 차량이... 어? 저기에 왜 운동기구가? 저기 사장님이 몰래 하시는 데가 있다고 하더니 거긴가 봐요. 여기가 바로 은주 언니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은주 언니라면 저희 선배 아시죠? 스위티. 스위티 선배님이신데 선배님께서 여기 운동을 하신다고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언니! 제가 댄서 언니들인지 모르고 안녕!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됐네. 안녕! 댄서 언니들이라네. 많았어.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 나 오늘 실수했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이거 비싸겠지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네. 오늘 콘서트 오프닝 영상을 찍는데 약간 좀 신나는 야외 클럽 분위기. 이렇게 놀면 되나봐요. 놀 잘하는 콘서트를 가기 전에 몸풀기로 이제 놀고 간다는 얘기죠. 민지가 아무래도 잘 놀 것 같습니다. Party all night. 봐봐요. 신났어 지금. 신났어. 신났어. 우리 밖에, 아예 밖에서 나올까요? 자, 레디. 액션. 액션.